정답. 15 공부 잘해야 된다. 대충 하면 된다. 15. 예. 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5 신인 드래프트 1차로 지명된 박준수입니다. 네, 챙겨봤습니다. 그냥 친구들도 좀 만나고 좀 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냥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아요. 네, 근데 걔네들하고 원래 청소년 대표 때부터 이제 친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못 피게 돼가지고 그런 데도 나가고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연도부터 이제 덕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김태견 선수 시구 영상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연락 오셔가지고 드래프트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잘해보자고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이제 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오기 전까지는 별로 긴장 안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저 권희 선배님 네, 그냥 애들 잘하고 오라고 유명해지려면 넘어지라 해가지고 그런 조언밖에 못 잘 부르진 않는데 친구들하고 노래방 다니면서 좀 는 것 같습니다. 네, 갑자기 네. 원래 두산 응원가 좋아해가지고 제 시구 무조건 스트라이크 넣겠습니다. 이제 사인 많이 받으러 와가지고 선생님들도 이제 사인 받으셔가지고 너 학교에서 슈퍼스타네 지금? 네 이제 교무실 가면 슈퍼스타 급으로 되어봤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꼴리진 않을 정도 그 정도 인기 받고 있습니다. 그 여동건 선배님 제가 첫 안타 축하도 해드렸습니다. 여동건 선배님 그리고 강태환 선배님하고 류현진 선배님 네 저 항상 챙겨봅니다. 어제 그 SSG 상대로 승리해가지고 제라드 영 선수가 적시타 쳐가지고 승리로 이끈 MVP가 돼가지고 저 류현진 선배님 김태현 선배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가 안 다쳤습니다. 투타석 했는데 한 번은 3루 땅볼 치고 한 번은 안 다쳤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정현우랑 같이 그 경기 끝나고 발로 걸어가지고 지금도 마팔입니다. 네, 자주 합니다. 되게 잘 뽑았다. 이러고 기대가 됩니다. 근데 그 번호는 딱히 상관없고 그냥 아무 번호 달고 잘하면 이제 그 번호로 쭉 가는 거예요. 그 시합하러 인천 SSG하고 하나이글스파크 가봤습니다. 그리고 그 돔구장 가봤습니다. 그때 재밌었습니다. 대학생 볼 치니까 대학생 애들 볼 쳐보면 좀 어때요? 약간 좀 고등학교하고 다르니까 치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힘이 좀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도 다르니까 네 봤습니다. 아직 없습니다. 저 버즈 노래 저 가시하고 남자를 몰라 듣고 있습니다. 저 가시 잘 불러요. 고음까지 이거? 네 가능합니다. 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고 김재우 선배님 해보고 싶습니다. 수비로는 국내 원탑이시니까 한번 호흡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. 그걸 와서 천천히 느끼게 되거든. 내가 신뢰 안 줬어. 예. 구경이나 한번 하고 어머니 아버지랑 사진 한번 찍고.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. 특수랑 차원이다. 좋으시죠. 여기. 학교 다 하고 학원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. 저도 챙기기 좀 바빠가지고 어머니
최고로 떨립니다. 지금이 더 떨립니다. 멘트 생각했어요? 네, 좀 팁 주셔가지고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라운드에 지명된 박준선입니다. 팀의 박형민 선배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두산베어스 승리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두산베어스 화이팅! 정승윤 선배님. 아, 멘트 까먹을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수고를 하면 안 되죠. 두산베어스 1차 지명된 박준선입니다. 팀 박경민 선배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두산 승리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두산 화이팅! 그리고 박준순이라는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준순 선수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된 박준순입니다. 팀 내 허경민 선배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두산베어스 화이팅! 앞으로 박준순 선수가 자체 연습을 해서 골절 활약을 일단 너무 오랜만에 공을 던져가지고 땅볼로 갔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시구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전 투수가 아니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때 처음 듣는 그런 거 받아가지고 이게 두산의 그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내 허경민 선배님 같은 제 스타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